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대신총회가 교단 통합을 완료한 뒤 오늘 처음으로 목회자 영성대회를 열었습니다. 영성대회에는 2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영혼구원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짐하고 교단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과 대신총회가 교단 통합 이후 첫 목회자 영성대회를 열었습니다.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한 영성대회에는 2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영적 무장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바로서지 않고는 우리 총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십자가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분열과 위기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고 탐심만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슴에 품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영혼권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합기관 대표들도 영성대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역할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개회 예배 후에는 평생 한센인들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한 고 손양원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오페라 손양원이 2시간가량 공연돼 참석자들에게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신과 백석 두 교단이 통합을 이룬 이후 첫 행사로 열린 이번 2016년 목회 개회 컨퍼런스와 목회자 영성대회는 총회의 화합과 안정, 2016년 현장 목회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성대회 둘째 날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목회자 2천여 명이 통일을 기원하며 통일이라는 대형 인간 글자를 만들어내는 통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두 교단이 통합된 이후 2천여 명의 목회자가 모이는 대형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용과 화합, 내려놓음의 영성이 통합된 교단 안에 더욱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홍천에서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